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금요일인 10일은 전국에 눈 또는 비가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눈비가 그친 뒤 기온이 평년보다 8도가량 높아지면서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으니 옷차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강원 산지와 경북 산지, 경남 내륙은 최대 15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기온입니다.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10도 사이로 인천과 전북 2도, 부산 6도에 분포합니다. 한낮 최고기온은 7도에서 12도 사이로 강원 9도, 충북 10도, 제주 11도입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경북은 새벽부터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경북 북동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눈과 비로 인해 도로가 매우 미끄럽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아침 최저기온은 안동 1도, 경주 3도에 분포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주와 대구, 문경구도에 머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에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중반부터 기온이 점차 내림세를 보이겠으니 추위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제주도 남쪽 해상에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서해상과 남해상, 제주도 해상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입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해 기관지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따뜻한 차를 마시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틈틈이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